중간에 수비가 홍지선이 잘 막아섰습니다. 수비 두 명 사이 뚫어냈고 하프라인 근처 툭툭 치면서 올라옵니다. 수비가 굉장히 많은데 그 사이를 뚫어냈습니다. 막사죠. 슛! 골! 홍지선! 홍지선이 전반 9분 만에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홍지선 선수가 방금은 손흥민 선수를 부른 줄 알았습니다. 수비 지역부터 계속해서 툭툭 치면서 올라가더니 박스 안쪽까지 진입해서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네, 지금 수비 5명 사이를 제치고 그대로 한 번에 뚫어냈고요. 마지막엔 골키퍼까지 뚫어냈습니다. 경기 초반 멋진 장면을 홍지선이 만들어냈습니다. 정인영, 정인영이 공을 잡고 일단 살려냈습니다. 박스 안쪽 우이초의 수비가 막아냈습니다. 우이초의 수비가 지역방어를 해주면서 공간을 내주지 않고 있어. 오른발 슈팅 뒤로 올랐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남산초의 이우선 오늘도 한 골을 해줬습니다. 이우선 선수 지금은 공간이 보이자마자 그대로 때려봤고요. 우이초의 골키퍼의 손에 맞고 흐르면서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이우선의 동점골. 네, 여기서 앞에서 뚝 떨어지면서 이우선 선수. 네, 지금은 당연하다는 듯이 할 걸 했다는 듯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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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 남산초 우승 가자 라고 지금 플랜카드가 붙어 있고요. 우이초는 후방에서 공을 잡으면 이 전방에 있는 홍지선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고요. 네, 지금 좋은 패스가 나왔습니다. 연결됐습니다. 슈팅! 오! 뒤로 올랐습니다. 김다정! 김다정의 오른발 슈팅! 역전골이 후반 37분에 터졌습니다. 김다정의 오른발. 다시 한번 보시죠. 안소원이 강력한 오른발로 네, 지금 하프스페이스를 제대로 봤고요. 여기서 김다정이 오른발 슈팅을 가져가 봤는데 이 문제의 손에 맞고 뒤로 흐르면서 역전골이 나왔습니다. 스코어는 2대1로 남산초가 역전에 성공했습니다.